어떻습니까? 지금 하나만 최근 더 이야기하고요. 그러시죠. 뭐 이해가 안 가는 것. 그 당무개입 대통령실 네. 대통령과 대 이것도 한, 물론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 저 네. 뭐죠 저 유승민 쳐내고 아, 네. 그 당시에 뭐 김무성 대표, 대표가 뭐 옥새 들고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했었던 거. 그 한 6년 전, 7년 전에 네. 우리가 봤던 그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당무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전당대 이른바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. 대통령 부부가 직접. 그러니까요. 나 저는 대통령 영부인 당 대표를 딱 찍어놓고 네, 대통령 영부인이 저는 대구 서문시장에 내려가서 가진 건 처음 봅니다. 그럼 의원들 여성 의원들 불러서 예, 식사하는 것도 식사하면서 야.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찍은 후보를 당 대표로 만들어 달라. 주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, 사실상. 과거 어떤 정부의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. 활동하신 분이 그때도 있었습니까? 그때도 그 박근혜 정부 때 네. 김무성, 서청원 이런 당대표 경쟁 붙었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실은 그때 서청원 의원을 아마 당대표 시키고 싶어 했죠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 했으나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못한 거예요. 막 후보들 다 잘라내고 네. 지금 군소부 빼면 딸랑 두 명 남겨놨지 않습니까? 네.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김기현 말 잘 말 잘 듣는 김기현도 네. 이 저 대표 만들어서 총선에 대통령한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네, 중심으로 판 짜겠다라고 네. 하는 의도 이게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요 그냥 뭐 우리 당 아닌데 뭐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닌 게 네. 이게 되게 민주주의 후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까요 국가적으로 보면 또 우리 네. 역사적으로 보면 네. 되게 퇴행적 지금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좌시하기에는 그냥 뭐 저쪽 당 일이니까 하고 그냥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 불편한 겁니다 2023년에 그러니까 총선 2024년인데 그에 앞서서 이게 지금 행해지는 특히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움직임은 정말 과거로 한참 이분이 앞뒤가 다른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하는데 네.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네. 그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네. 한 얘기가 뭡니까 국민과 더 가까이 그래서 대통령제 그렇죠.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뭐 청산하겠다 네. 이런 레토릭이었잖아요. 네. 훨씬 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 뭡니까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국민에 가깝게 한다는 그 도어스태핑도 없고 회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도 절대 신년 기자회견도 그 신년 기자회견도 없었고 특정 언론하고 한 군데만 네. 아니 그리고 결국은 청와대도 안 쓰신다면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다 쓰고 있고 이틀 걸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이틀 걸로 쓰고 있고. 외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. 도대체 용산에 왜 갔냐라고 네, 아직도 비판 안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네. 비판 안 할 테니까 그냥 잘했다고 할 테니까 다시 청와대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우리가 이번에 북한 무인기 봤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 북한 안보 관련해서는 되게 취약한 데거든요. 그거 이미 그게 옮길 때 다 네. 예상했던 거. 그러니까 무인기나 또는 미사일이나 가장 안전한 데가 가장 방어력이 좋은 데가 지금 청와대 그 위치예요. 네. 뒤에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. 네,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네. 여기 되게 취약한 데입니다. 여기는.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형적으로 한번 그걸 테스트를 해본 것이 그대로도 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. 뭐 몇백 킬로짜리 폭탄 하나만 뭐 탑재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들 이야기잖아요.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영빈관도 이틀 걸려서 한 번씩 쓰고 있고 잘했다고 해드릴 터이니. 아 근데 한남동 그 사저에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. 아니 그것도 말 안 할 터이니. 아니 뭐. 관저 들어가기 싫으면 뭐 관저는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청와대라도 다시 들어가서 그러니까요. 예, 국민 불편 좀 줄여주시고 전 청와대 개방했다고 네. 경제적 효과 엄청나게 그 선전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. 네. 저거 얼마 못 간다. 결국은 지금 그 얘기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? 청와대 개방 효과. 참 안타깝습니다.